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한 교실에 두 명의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업인데 1대1 맞춤형 수업을 할수 있어서 교육활동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미래의 교실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울주군의 한 초등학교 2학년 교실. 수업이 한창인데 다른 학교와 달리 두 명의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협력교사제입니다. 한 학급에 담임과 협력교사가 함께 학생들을 지도해 기초학력 내실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좋은 선생님께 한 번 더 물어보면은 알기 쉽게 가르쳐 주셔서 더 공부가 재미있어졌어요. 지난해부터 2학년 5개 학급에 주 7시간 국어와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3명의 협력교사가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업 전 협력교사는 담임교사와 수업 내용과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지도 방향을 정합니다. 이거는 재밌어 하는데 애들이 답을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어렵긴 어려워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는 계산을 빨리 하고 지나가면 선생님이 하는 법을 빨리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학생들 간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충분히 협의하고 지도합니다. 무엇보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의 학업에 집중해 학습 정도를 수시로 체크하고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협력 선생님이 계셔서 수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 그러니까 배움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함께 끌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통이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력교사제 운영 이후 기초학력 부진 학생 수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9명이던 기초학력 부진 학생 수는 올 들어 5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했습니다. 협력교사제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학생 83.3%, 교사 33.3%, 학부모 70.6%가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학력의 패러다임이 학습 부진의 보정에서 선제적 예방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협력교사제 확대를 위한 교육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